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최악의 미세먼지가 건강뿐 아니라 중소상인들의 생계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의 공포가 서민 경제까지 질식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음성의 한 마을에 음식물 쓰레기 퇴비가 대거 운반되면서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불만이 일주일 넘게 이어지고 있지만 감독기관은 실태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돈의 한 변호사가 의뢰인이 받아야 할 돈을 대리 수령한 뒤에 자기 마음대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자영업자인 의뢰인은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습니다. 명문고 설립을 놓고 도지사와 교육감이 또다시 입장차를 분명히 했습니다. 김병우 교육감이 한국교원대 부설고를 신개념 명문고로 육성하자고 제안한 데 대해서 이시종 지사가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최악의 미세먼지가 건강뿐 아니라 중소 자영업 하시는 분들의 생계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장사가 안 된다며 곳곳에서 아우성이 터져 나옵니다. 미세먼지가 서민 경제까지 질식시키고 있습니다. 조상우 기자입니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욱한 청주 성안길. 거리에서 분식을 파는 상인은 이달 들어 매출이 반토막 났다며 한숨을 몰아쉽니다. 저번 주에 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50% 정도 줄은 것 같아요. 오가는 인파 자체가 크게 줄다 보니 장사가 잘 될 리가 없습니다. 예전에는 지금 이때 입학하는 데 되면 학생들이 그렇게 많이 돌아다녔는데 미세먼지 때문에 아무래도 영향이 큰 것 같아요. 청주의 한 풋살장입니다. 혹한의 추위에도 끄떡없던 축구 열기가 미세먼지 앞에선 속수무책입니다. 성인 동호인들뿐 아니라 유소년 축구 교실까지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또 많이 예민하셔서 이제 뭐 대기질 미세먼지가 괜찮아질 때까지 쉰다는 부모님들도 계시고. 등산이나 레포츠, 캠핑 용품점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바깥 활동이 본격화되는 이맘때 매출도 기지개를 켜는 게 정상이지만 올해는 봄 특수가 실종되는 분위기입니다. 홍보도 많이 하고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도 좀 이렇게 고객분들이 그 예년에 비해서 조금 스타트가 좀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실물 경제가 최악의 미세먼지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CJB 뉴스 조상우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음성의 한 마을에 음식물 쓰레기 퇴비가 대거 운반되면서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불만이 일주일 넘게 이어지고 있지만 감독기관은 실태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태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중장비가 투입된 마을 뒷산 밭에서는 음식물 쓰레기를 재활용한 비료와 토양을 섞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며칠간 이어진 작업으로 음식물 퇴비가 매립된 면적만 수천 제곱미터. 마을 사람들은 악취의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아직 작업에 들어가기 전 쌓여져 있는 이 음식물 퇴비에서는 심할 정도의 악취가 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을 못 자는 거 여기서 너무 나갖고 그래갖고 계속 토한 거야. 그래갖고 요 가까운 찜질방 가서 자고 이틀을 잤어요 거기서. 상수도가 연결되지 않아 지하수에 의존하는 주민들에겐 식수 오염도 큰 걱정입니다. 지하수를 먹는데 그거 애들한테도 큰 상 이제 조그만 애들 이제 1학년 저기 이제 3살 애들 이제 큰 애들인데 아무래도 안 좋지. 이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지난해 말 비료관리법이 개정됐습니다. 비료의 공급일자와 공급량이 사전 신고됐어야 하지만 음성군은 아직까지 언제부터 얼마만큼의 음식물 퇴비가 매립됐는지 파악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2월 1일 이후에 이제 저희가 그걸 뭐 그런 신고 같은 거 받는 거니까요. 저희한테 들어온 게 없는 것 같아요. 음성군은 사전 신고 여부와 퇴비 성분 검사 등을 조사해 문제가 드러나면 행정처분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CJB 뉴스 이태현입니다. 명문고 설립을 놓고 도지사와 교육감의 의견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김병우 교육감이 한국교원대 부설고등학교를 신개념 명문고로 육성하자고 제안한 데 대해서 이시종 지사는 기존 명문고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이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도의회 임시회 첫날. 며칠 전 김병우 교육감의 신개념 명문고 제안에 대해 이시종 지사가 반대 입장을 확실히 밝혔습니다. 사립 명문고 유치는 도가 앞장서고 국립교원대 부설고의 명문고화는 국가와 교원대가 책임지며
기존 고교의 인재 육성은 교육청이 책임지는 등 역할 분담을 송중히 제안합니다. 결국 교원대 부설고는 도가 주장하는 명문고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도가 사립 명문고를 유치할 테니 교육청은 인재 육성에나 힘쓰라며 교육감의 제안을 거절한 겁니다. 그러면서 도가 제시한 명문고는 도내 우수 인재의 다른 지역 유출을 방지하고 외부 우수 인재를 도내로 유입할 수 있는 전국 모집의 고교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교육청에 세 가지 방안을 제시했는데 첫째, 전국 모집의 자율형 사립고, 둘째, 전국 모집이 가능한 자율학교, 셋째, 도내 공공기관 등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주소 이전 없이 도내 고교에 자녀를 입학시킬 수 있는 제한적 전국 모집입니다. 앞서 김 교육감은 SNS를 통해 명문고는 시대에 맞지 않고 남을 따라가는 모델로는 성공할 수가 없다며 자사고 설립 추진에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SNS와 의회를 번갈아가며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고 있는 두 단체장의 대립 속에 명문고라는 배가 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CJB 뉴스 이윤영입니다. 이시종 지사가 명문고 설립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는 가운데 도내 시장 군수도 이에 동조하는 성명서를 채택했습니다. 충북시장군수협의회는 명문고를 설립하는 것에 적극 동의한다며 도교육청은 당초 협약한 대로 적극 이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네, 충북의 첫 진보교육감 취임과 함께 학생들의 권리에 대한 인식도 한층 높아지고 있습니다. 교육감이 등교길 학생들을 맞이하고 학생들 스스로 학교 생활 규정도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조용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교육감과 교장 선생님이 새학기를 맞은 학생들을 맞습니다. 한 명 한 명과 반가운 하이파이브를 하고 안녕, 반가워. 행복한 학교 생활을 바라는 마음도 나눕니다. 모두 행복하세요. 학생들에게 더 다가서자며 벌써 수년째 이어오고 있는 등교맞이 행사입니다. 학생회에서는 학교 생활 규정을 바꾸기 위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학생들 스스로 헤어스타일과 복장, 화장 수위, 장신구 착용 여부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눕니다. 굳이 왜 머리는 그런데 규제를 두느냐. 어쨌거나 한 사람의 그냥 마음이고. 머리가 너무 다채로우면 학교 밖에서 어른들이 바라봤을 때 학생답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지난 2016년 도교육청이 선포한 교육 공동체 현장도 도내 480여 개 초중고 중 65%인 311곳이 도입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3주체가 협약을 맺고 학생 자치와 자율성, 학부모의 참여권, 교원의 자주성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학교가 민주주의 훈련장이어야 되잖아요. 심지어는 학교 운영에까지 뭐 예산 편성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에도 학생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을 하자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일부 학부모들 사이에서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학생 자치와 인권에 대한 인식 확산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 되고 있습니다. CJB 뉴스 조윤광입니다. 도내 한 변호사가 의뢰인이 받아야 할 돈을 대리 수령한 뒤 자기 마음대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변호사는 선거에도 출마할 만큼 이름 있는 변호사입니다. 정진규 기자입니다. 자영업자인 이모 씨는 지난해 6월 법원에서 경매 배당금 6천만 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지금까지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습니다. 경매 배당금을 위해 고용한 변호사가 위임장으로 6천만 원을 대신 받아 마음대로 사용한 겁니다. 사건을 맺겠는데 변호사라는 타이틀 하나 갖고 내 돈 그렇게 중간에서 착복하고 나를 믿게 만들고 그게 결국은 기만한 거 아니냐고. 뒤늦게 사실을 알게 된 이 씨가 변호사에게 돌려받은 돈은 2,500만 원 남짓. 이 사이 이 씨는 새로운 업소의 계약금도 치르지 못해 3개월 동안 영업을 중단해야 했습니다. 내일 모레면, 요번 주면, 요번 달이면 이거를 지금 6개월을 하는 거야. 과거 정당 활동은 물론 선거에도 출마했던 이 변호사는
최근 자금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큰 규모를 자랑하던 해당 변호사 사무실은 현재는 이렇게 문을 닫고 다른 곳으로 이전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해당 변호사 사무실 관계자는 잘못을 시인하면서도 일부 금액은 돌려줬고 나머지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이 씨는 해당 변호사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CJB 뉴스 정진규입니다. 오늘은 개구리가 겨울잠에서 깨어난다는 경칩입니다. 점차 기온이 빠르게 오르면서 완연한 봄으로 접어들겠습니다. 구준혜 기자가 경칩 풍경을 담아봤습니다. 겨울잠을 깬 두꺼비가 산비탈을 내려옵니다. 농수로에 빠져 헤매거나 하수구에 갇히는 등 산란장까지 가는 길은 험난하기만 합니다. 지난해보다 엿새나 일찍 이동을 시작한 두꺼비들을 환경단체 회원들이 무사히 방죽에 놓아줍니다. 두꺼비뿐만 아니라 북방산 개구리, 한국산 개구리, 도롱뇽도 작년에 비해서 빨리 산란을 시작했습니다. 오랜 실내 생활이 답답했던 동물들도 새 봄이 반갑습니다. 반달곰들은 야외에 나와 봄바람에 취해 한가롭게 낮잠을 즐깁니다. 더운 지방에 사는 미어캣과 다람쥐 원숭이도 모처럼 우리 안을 마음껏 뛰어다닙니다. 해가 길어지면서 동물들이 실내보다는 실외에서 나와서 생활하는 시간이 더 길어졌습니다. 또 이제 일광욕도 자주 하면서 동물들 스스로 봄이 왔음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울가를 따라 늘어선 매화나무들이 꽃망울을 활짝 터뜨렸습니다. 봄의 쌀을 머금어 하얗고 앙증맞은 꽃잎들 사이로 꿀벌들이 분주히 날아다닙니다. 날씨 참 따뜻하네요. 그리고 운동하기도 좋고 조금이나 꽃도 활짝 피고 봄날이 나들이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청주기상지청은 모레 한 차례 반짝 추위가 찾아온 뒤 평년을 웃도는 포근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CJB 뉴스 구준혜입니다. 청주시 흥덕구의 한 농협조합 조합원이 현직 조합장을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 조합원은 고발장에서 조합장이 경조금을 제공하면서 조합 명의가 아닌 조합장 개인의 이름과 주소 등을 밝힌 건 위탁선거법에 저촉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오는 13일 조합장 동시선거를 앞두고 선관위 고발 5건과 경찰 수사 10건 등 고소고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는 오늘 청주 상당공원에서 노동법 개혁 저지를 위한 총파업 충북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들은 탄력근로제와 최저임금법 개혁을 막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확대 등 친노동정책을 앞당기기 위해서 투쟁할 것을 결의했습니다. 이어 청주 상당공원에서 충북도청 구간을 행진하며 노동개혁 저지를 선언했습니다. 청주시가 개최한 건축경기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건설협회 측이 건설사 본사 차원에서 지역건설업체의 진입장벽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현재 청주시가 파악한 지역업체 하도급률은 25%, 지역자재 구매율은 35% 선으로 조례에서 권고한 70%보다 크게 낮은 수준입니다. 네, 수요일 저녁 CJB 8시 뉴스 여기서 모두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